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G 엔솔입니다. 뭐, 시장이야. 오늘도 일단은 H1B의 영향을 좀 받았죠.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지만, 삼전이랑 현대차 기아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, 외국인들은 일단 양시장에 다 매도였죠. 매도였지만, 선물 포지션이 매수가 좀 강했다. 그 얘기는, 방향 자체가 크게 흔들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. 오늘은 사실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LG 엔솔을 뭐 찍든 SDI를 찍든 뭐 퓨처엠 찍든 뭐뭘 찍든 주가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차트 관점으로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긴 해요. 이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도 오늘은 또 이제 뭔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다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. 제가 오기 전에 댓글을 좀 봤는데, 그래도 LG엔솔이 또 이렇게 오랜 장투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, 예, 지겹죠. 네, 저도 지겹습니다. 네, 시장도 지겹고, 종목도, 뭐, 2차전지든, 뭐 사실 냉정하게 삼전만 봐도 굉장히 지겹죠. 삼전이 오늘 뭐 올라갔다라고 해도, 삼전 들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지겹습니다, 지금. 이게 거의 뭐한달 동안 이 8만원 위아래만 살짝살짝 왔다갔다 할 뿐이지, 시장이 뭐 엄청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. 나쁜 흐름은 아닌데, 코스닥이 지금 추세를 잠깐 이탈했지만, 결국, 요런 캔들이 코스피랑 같이 만들어지면은, 이거는 안 좋은 캔들이 맞지만, 앞에도 똑같았거든요. 이런 구간. 똑같이 코스닥은 뭔가 헤드앤숄더를 만들 것처럼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여줬는데,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지수 반등이 코스닥 쪽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. 왜냐면, 일단 오늘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HLB 종목들이 다 한가가 풀렸죠. 내일도 HLB가 또 하한가에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, 개파락이 나와도 뭐 그게 몇 프로가 됐든 간에 반등을 장중에 좀 보여주기 편한 가격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. 네, 워낙에 이제 그동안 오른 게 이게 HLB가 제일 많이 올랐죠. 그룹주들 중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가 뭐 오늘 한번더 나홀로 좀 나왔다. 코스닥을 어쨌든 또한번 찍어 눌렀거든요, HLB가. 이러면 장중에 엄청 막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는 힘들죠. HLB 한가를 어쨌든 또못 풀었다 보니까. 이러면은 뭐 2차전지는 오늘 조용했습니다. 에코프로도 조용했고, 에코프로 BM도 조용했고, 이제 이번 주 메인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22일에 있죠. 그러니까 오후장에 반도체 쪽 삼전이 오전부터 양봉을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오후장 막판에 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났죠. 내일 지나면은 바로 실적 발표고. 뭐,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좋을 것 같지만, 문제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냐, 마느냐, 그 차이지. 이미 뭐, 삼전도 어닝 서프라이즈,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였고, 엔비디아 뭐, 서프라이즈 못 내겠습니까? 내겠죠. 예, 다만, 이제 그거를 시장이, 뭐, 미장도 마찬가지고, 어떻게 받아들이느냐,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거냐, 아니면 또 트집 같은 거를 이제 일부 잡아가지고, 뭔가 3분기에 약간 좀뭐 우려스러운데, 이거는, 그냥, 꿈보다 해몽입니다.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이고, 미국 시장 똑같아요.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,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명분을 갖다 붙이고 하는 거라,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, 그냥 미장이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지, 아니면 잠깐 좀 제로수매 관점으로 뭐, 조정을 보여주는지,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. 수요일 기점으로 주 초반과 주 후반, 시장의 뭐 탄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잠깐 좀 쉬어가는, 내일까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, 이때부터는 또 잠깐의 조정에 나와줄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좀 보면은, 내려갈 확률보다는 좀 올라가는 쪽. 예, 코스닥이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850.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좀 끌어올려줘야 되긴 합니다. 장중에 뭐 HLB를 가지고 올릴지, 뭐 알테오젠을 가지고 올릴지, 뭐 에코프로 애들을 가지고 올릴지는 좀더 봐야겠지만, 예,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라는 거. 37만원까지 어쨌든 간에 내려왔습니다. 내려왔고, 뭐 차트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쵸? 오늘 포지션도 다 고만고만해요. 외국인들 뭐 매도 나오는 거야. 맨날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그냥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고, 시장 한번 좀뭐 나쁘지 않다라고 할때 외국인 매수 깔짝 한번 들어오고, 다음날 또 매도 매도. 기관 쪽은 포지션을 잘안 잡고 있고. 이게 LG 엔솔도 지겹지만, LG 엔솔 주주분들뿐만이 아니라
그냥 뭐 제가 찍는 종목들 보면 SDI 주주분들도 똑같이 지루해요.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 이런 거다 지루합니다. 반도체도 지루하고 뭐 그다음에 뭐 로봇주 이런 것도 지루하죠. 똑같아요. 우리가 내가 가진 종목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장이 다 지루합니다. 네. 다른 거 없죠. 그나마 이제 강세 종목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나와주는데 이런 거 보고 내거 보면은 더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. 최근에 뭐 전기나 뭐 전선이나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뭐 식료품 이런 애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얘네들도 또 이번 주에 지루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. 지금은 연속적으로 막 시세를 빵빵빵 터트려주는 메인 업종,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. 다 시장에 진짜 이제 변두리에 있는 애들로 약간 좀 어그로를 끈다 뭐 이런 관점으로 관심을 끌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포지션 지키기.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하이닉스도 요 흐름이에요. 시가 한번 뜬 거는 그때 이제 CPI 발표하고 뜨고 그 이후에는 또안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. 이찬진은 뭐 이제는 뭐 여기서 은봉을 더 뽑든 양봉을 뽑든 둘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네, 다 라운드 피규어 하나씩은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추세를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점을 동일한 라인에 맞추는 것보다는 윗라인에다 맞춰놓고 36만 원까지 내려오는 건 진짜 좀 오버죠. 네, 여기에서 찍고 뭐 반등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게 엔비디아 실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이목이 좀 쏠릴 것 같고요. 이차전지는 코스닥이 좀 올라가 줄 때, 결국 내일이나 모레 정도, HLB의 하방 압력이 좀 끝날 때, 그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컨트롤 해주는 부분,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LG 엔솔도 일단은 주가의 하락에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. 네, 엄청나게 지루합니다. 이럴 때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라도 제가 뭐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희 무료 종목도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고 아니면 좀 짧게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그냥 눈길만 끌어요. 네, 그런 걸로 좀 짧게 짧게 매매하고 좀 기다리는 포지션이 맞겠죠. 지금은 못 올라갈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. 아무리 봐도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늘 남겨드리죠. 그거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 엔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로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지겨우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지겨움을 조금이나마 날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아직 5월달 시장 뭐 코스피야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닥 쪽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진짜 시장이 와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일단은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, 요것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려볼게요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